어머니 집에 늦은 점심상을 채워줄 반찬거리다. 어머니, 저 점심 자식들아. 점심 자식들아. 자식이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린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역시 해녀 출신이다.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 우리 101이다 이제. 올해 101살. 네, 나 우리 101. 우리. 먼 데서 온 손님을 맞으려 머리부터 곱게 단장하는 할머니. 10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 은혜로구나, 예아도사나. 할머니는 해녀 시절 부르던 노래까지 또렷이 기억하는다. 우리 배는 잘도 나간다, 예아도사나. 너리 산소리 하면 졸음에 샌들도 산소리하고 경험이다, 예아도사나. 경험이다. 육대강 경험, 배는. 배는 배들 영영 젖을 때 얘기죠, 그. 이어도 타령은 여자의 몸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며 아파도 힘들어도 물질을 멈출 수 없었던 제주 해녀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민요다. 어장치를 동동 팔을 언제나 얻고 어장치를 이제 팔을 나면 막 바디 헐깨우가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끝난 거요. 어장치를 동동 팔을 언제나 우리 마누라 쨍쨍을 쨍형는 거다 베이니를 해면 어장치라고 맞지 어장 우리 양으로 우리 속에 넣는 말이지 야야 그거 잡아온 성게는 알을 발라내다 파는데 그중 일부는 점심상에도 오른다. 상추는 여기 뿐만 아니라 집 인근 텃밭에서 키우는 신선한 채소들 역시 오늘 밥상의 재료가 된다. 먹었고 여기 상추 걸고 무수거랑 먹고 다 하지. 다 이 밭에 이거 저 녹두도 다 갈아가지고 녹두에서 죽소 먹고 녹두 죽소 먹고. 화산섬이라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제주도에선 어느 집이나 한 켠의 텃밭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돌을 골라내고 땅을 갈아 잡곡과 채소를 심었다. 제주 사람들 밥상에는 이렇게 직접 키운 것들이 올라간다. 고된 물질 작업 후 짬을 내 채취한 해조류도 빠지지 않는다. 보리쇠 놓고 좁쇠 놓고 저 홍. 쌀이 귀에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잡곡밥은 더없이 좋은 건강식이 되어주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낭푼 밥상은 잡곡에 맑게 끓인 국,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음식 재료들로 차려졌다. 밭에 가서 일하다 보고 물질하러 갔다 와보니 밥걸 여유도 없고 이렇게 낭풍에 그래서 먹었지. 그런데 그게 건강식이네요. 몰라 건강식인데 할머니는 이렇게 건강해. 함정수 할머니는 특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조류를 즐겨왔다. 할머니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거 먹고 이거. 이거 맨날 좋은 거요. 혈압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재볼게. 함정수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당뇨 있는지 고지혈증 있는지. 혈액검사 결과 10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젊은 사람들 한 40, 50대 되는 사람들의 수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함정수 할머니께서 해조류와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와를 비교를 해보면은 총 콜레스테롤은 낮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낮은데 이건 해조류에 들어있는 섬유소, 뭐 알긴산이나 아니면 후코이단 같은 성분들의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긴산과 후코이단 같은 다당류는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이러한 식이섬유는 몸속 노폐물을 흡착시켜 배출한다. 한 대학에서 실시한 쥐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해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은 대변량을 늘리고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후코이단은
일부 연구에서 항암 효과와 체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성분들은 특히 해조류의 끈적이는 점액질에 많다. 미역을 비롯한 해조류는 식이섬유의 보고다. 포만감을 주는 대신 장 기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해조류는 상당히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당류에는 알긴산이나 후쿠이단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알긴산 같은 경우는 섬유소가 많고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이런 기능이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이 후쿠이단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세균을 줄이거나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활성화된 기능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할 때 늘 빼놓지 않는 건 역시 해조류다. 대표적인 제주도 토속 음식으로 알려진 몸국도 돼지뼈를 고운 국물에 해조류인 모자반을 넣어 만든다. 돼지뼈 우린 국물하고 그것에 몸을 갖다 넣으면 궁합이 그렇게 잘 맞아요. 맛이, 네, 맛이 틀리죠. 네. 돼지고기와 모자반을 함께 먹으면 과잉지방은 배출되고 돼지고기의 비타민 D가 모자반의 칼슘 흡수를 돕는다. 제주 땅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차린 밥상이 이 마을 주민들의 건강 비결이 된 셈이다. 비결이 해녀질 하니까 아프지도 않고 몸도 건강하고 다 밭에 가겠네. 김도 영 메고 고구마도 캐고 또 바다에는 해초류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해서 이제 또 곁들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건강해지고 건강 운동 주로 하니까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장수마을이 된 거죠. 해녀 일을 그만두고도 몸을 놀리는 법이 없는 101살의 함종수 할머니. 스스로 생각하는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 아니, 뭐 먹을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이제 채소 같은 거, 저 육전 채소 같은 거 된장국, 야 된장국 하고 그 밥 반찬에 그 밥 잘 먹고 그게 해서 건강하죠기 식당 화를 이제 이런 똥 자르고 하는 게. 장수의 섬 제주도에 거주하는 85세 이상의 장수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이들은 가장 선호하는 식품으로 해조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제주도 건강밥상의 특징은 이렇게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을 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각종 성인병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한 제주도의 낭푼 밥상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대안은 아닐까요?